야구는 혼자 되는 게 아니야. 같이 잘해줘야 돼. 항상 공을 내가 잘 던져야 되겠다 하는 마음을 갖고 있는 것은 바로 상대편한테 대한 배려야 이게. 그리고 일찍 나와서 이렇게 남들 나오기 전 내가 외야수지만은 내야 땅 갈아주는 거. 그런 플레이가 굉장히 많아. 투포수 간에도 있고 외야가 또 내야한테 공 줄 때도 있고 희생번도도 있고 돌아올 수 있는 사람한테 초구 땅 때리면 안 되지, 그지? 그러니까 1, 2구는 참아주는 거. 우리 서울대 학생들이 공부를 다 잘하지만 그런 게 내가 볼 때 부족하다고 생각해. 아껴 쓰고 절약하면서도 같이 우리 공용 물건, 특히 공용 물건을 내 물건인지 좀 생각해 줘야 돼. 이런 게 하나하나가 정말 모여서 그 전체가 야구지. 그냥 공만 던지는 게 야구 아니야. 여러분도 스스로가 그런 전통을 만들어 줘야 돼. 알겠지? 예. 그래, 올 수가 있다. 창단 36년 서울대 야구부의 성적표입니다. 물론 자랑스러운 결과는 아니지만 부끄럽지는 않습니다. 언제나 승리를 목표로 최선을 다하지만 오직 승리를 위해서만 야구를 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누군가 우리에게 다음 1승이 언제냐고 묻는다면 우리의 대답은 잘 모르겠습니다. 입니다.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1승이 아니니까요. 대학생인 우리에게 최우선 순위는 당연히 공부. 다음은 일상의 생활. 그리고 세 번째가 야구입니다. 서울대 야구부의 유니폼에는 번호만 있고 이름은 없습니다. 졸업한 선배가 물려준 유니폼을 고쳐입기 때문입니다. 오래되고 낡아서 고쳐 써야 하는 장비들도 많습니다. 누구보다 먼저 운동장에 나와 물을 뿌리고 돌을 고르시는 우리 감독님. 열악한 운동장에서 열심히 뛰는 아이들이 부상당하는 것이 가장 마음이 아프다고 하십니다. 이른 새벽 2시간을 넘게 달려가 충주 성심학교의 어린 동생들과의 시합을 하면서 그 무엇보다 가슴 벅찬 큰 가르침을 얻고 갑니다. 야구를 하기에는 조금은 불편할 수밖에 없는 동생들이 우리에게 보여준 모습은 우리 스스로 고개를 숙이게 하였습니다. 우리가 야구를 하면서 배워나가는 것은 어떤 책에서도 본 적이 없는 살아있는 경험입니다. 도저히 이길 수 없는 상대라도 절대 주눅들지 않고 당당하게 맞섭니다. 부족한 실력이지만 동료들이 마음으로 응원하기에 외롭거나 두렵지는 않습니다. 때로는 우리를 우습게 보는 상대에게 화가 나기도 하지만 결과가 어떻든 목표에 도전하기 위하여 숨이 턱 밑까지 차올라도 참아냅니다.
누군가 우리에게 이기지도 못하면서 그 힘든 야구를 왜 하냐고 묻는다면 우리는 학생으로서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라고 대답하겠습니다. 실패하고 넘어져도 다시 일어나는 의미를 배우고 있기 때문입니다. 원하는 모든 것이 반드시 이루어지지 않더라도 멈추지는 않을 것입니다. 우리는 서울대학교 야구부니까요.